여보, 네. 우리도 아기 하나 만들까? 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울평TV의 제이입니다. 럭셔리 SUV 시장에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벤츠가 SUV 라인을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 GLC하고 GLS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형 SUV 말고는 다 갈아치우는 셈이 되는 거죠? 지난 세대 럭셔리 SUV 대첩에서는 캐딜락 XT5를 제외하면 벤츠가 단연 1등입니다. 디자인이 가장 독특하면서 고급스러워서 넓은 나이대를 다 섭렵했어요. 쿠페형 SUV까지 다 등장하면서 뭐 없어서 못팔 정도였죠. 자, 이번에 새로 물갈이 되는 벤츠의 SUV들이 어떤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희의 리뷰는 벤츠의 고급 중형 SUV 신형 GLE입니다. 지난 세대의 럭셔리 SUV는 이 벤츠가 다 접수했어요. BMW도 좀 고만고만했고 아우디도 뭔가 좀 톡쏘는 맛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번에 BMW는 X7을 시작으로 X5도 출시가 됐고 디자인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빠졌어요. 아우디도 이번에 Q 시리즈들이 새로 나오는데 형님들의 기저귀값 걷어내고 있죠. 올해는 럭셔리 SUV들한테 가장 혹독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다들 만족스럽게 나와서 전체적인 판매량은 올라가겠지만 이 대첩이 개별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유독 고급스러움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벤츠의 신형 GLE SUV가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지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겨 봅시다. 오늘도 어김없이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재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후드 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아주 남성스러운 엔진 커버에 존재감 지리는 벤츠 로고가 박혀있네요. 벤츠는 로고가 디자인 간지는 다 비벼먹는 것 같습니다. 요 트림은 GLE350입니다. 이 덩치에 4실린더 2.0 터보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딜러분들한테 450 3.0 터보를 요구를 했는데 요번에 2.0 터보는 9단 트랜스미션이 올라가가지고 낮은 출력을 그렇게 많이 못 느낄 거라고 정말 강조를 하셔갖고 시장의 대세인 350을 제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GLE 450은 벤츠에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추천을 하는 모델은 아니라고 하네요. 벤츠 딜러분들이. 인라인 4기통 2.0 터보를 얹었고요. 255마력의 토크는 37.7입니다. 2.0 터보치고는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이렇게 묵직한 차에 2.0 터보는 제가 그렇게 믿음이 많이 가진 않지만 이따가 시승기 때 자세히 제가 느낌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는 이상하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들을 안 씁니다. 벤츠 전용으로 다 바꿔놨어요. 9단 자동 9G 트로닉 트랜스미션을 썼고 4기통인 4매틱입니다. 제로백이 7초대가 나오네요. 연비는 시내가 8km고 고속도로에서 11km라서 그렇게 좋은 차량은 아닙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요즘에 벤츠의 디자인 뼈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
두 번째는 꺼벙이요. CLS랑 A클래스는 생선 DNA를 선택했고 이제 곧 출시할 GLS랑 GLC는 꺼벙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GLB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GLB는 역대 최고 디자인 차량이 될 것을 예상해봅니다. 아무튼 참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생선 디자인은 전면이 정말 예쁘고 후면이 별로죠. 그런데 꺼벙이는 후면이 예쁜데 또 개인적으로 전면이 좀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 GLE는 약간 좀 특이한 녀석입니다. 후면은 생선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전면은 또 꺼벙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앞모습을 보죠. 역시 벤츠는 엠블럼이 앞모습 디자인에 자기 할 일은 다 하네요. 지난 벤츠 SUV 모델들은 바이오닉스러우면서 좀 과한 디자인, 그리고 눈매가 아주 매서웠었는데 좀 옆으로 많이 삐져나왔었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꺼벙이 무슨 옛날 테라칸 같은 과함을 다 솎아내고 맹물 같은 디자인으로 승부합니다. 그릴은 제가 오기 전에 봤던 핀 형태의 그릴을 굉장히 기대하고 왔었거든요. 정말 그 핀 형태의 그릴은 렉서스의 세로줄 그릴 다음으로 정말 최고의 그릴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좀 낮은 트림의 모델이라고 굉장히 단순한 이렇게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그릴을 해놔서 좀 아쉽지만 여기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로고를 지탱해주는 요 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급스러움은 또 보장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도요타가 보면은 라디에이터 그릴만 키운 게 아니라 에어 인테이크도 엄청 키워놔서 요즘에는 뭐 같이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무시무시한 그릴을 만들어 놓고 있죠. 요 GLE도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입처럼 크게 해놔가지고 과하면은 완전한 미련을 버리지는 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아래쪽에 유광 크롬으로 이렇게 다른 라인을 넣어준 거는 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라이트는 아우디 BMW의 디젤세라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렇게 살들이랑 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아주 예쁩니다. 자, 옆모습을 보겠습니다. 옆모습은 좀 비싼 정장같이 중후한 느낌입니다. 뭐 잘 포장해서 그렇다는 뜻이지 별로 언급할 것이 없다는 평이한 디자인이란 뜻이죠. 하지만 C필러가 이렇게 뒤에 트렁크 라인이 아닌 2열에서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바디 라인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SUV스럽게 좀 끝까지 떨어져야 좀 더 고급성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휠은 19인치 기본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19인치에는 5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휠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21인치 휠에 다중 스포크 휠이 디자인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꼭 옵션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격 때문에 외면 당하는 4륜 독립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썼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은 정말 간지나는 아이템인데 물론 4,500만원 더 낼 자신이 있다면요. 하지만 그 에어 서스펜션은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아주 찰지게 컨트롤 해준다고 합니다. 후면 디자인은 왜 GLC, GLS와 다르게 생선 애들과 깔맛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차체에 비해 가지고 위에 유리 부분이 너무 커 가지고 또 인피니티 대형 사이즈 애들이 이렇게 생겼죠. 좀 쿠엔틴 타란티노 얼굴을 연상하는 또 맞박이 너무 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약간 불어. 이 후면 라이트는 GLS에서 검증된 미온 라이트입니다. 그래도 좀 센스가 있는 게 바디 쪽에 네모, 트렁크 쪽에 이렇게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라이트 디자인을 해놨는데 역시나 미국 도로교통법 때문에 라이트는 이렇게 바디 쪽에만 나와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반 죽여놨네요. 범퍼도 무슨 범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디 안에 녹여놔가지고 너무 심심합니다. 2018년도에 이 GLE를 처음 발표를 했었죠. 그때에는 뒷바퀴 터뷸런스 에어 아울렛이 있었거든요. 고 아울렛 디자인이 지금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 디퓨저 부분이랑 머플러 디자인은 또 멋떨어집니다. 이렇게 유광 크롬으로 다 마감을 해놨는데 그리고 여기도 잠깐 이 머플러는 진짜 머플러가 아닙니다. 이거 다 막혀있어요 여기 안에. 페이크. 인테리어는 고급 그 자체입니다. 아우디에서 봤던 고급스러움과 다르게 이건 정말 순도가 높은 고급짐입니다. 아우디는 좀 고급지면서 또 멋떨어졌지만 얘는 진짜 고급지기만 하다는 뜻입니다. 요건 낮은 트림이라서 가죽으로 마감하지 않은 건 좀 아쉽고 그런데 고급스러운 이런 브러시드 메탈 트림들 이 아주 예쁘고요. 터빈 모양의 H100 벤트 4개를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네모나고 심플한 걸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멋짐은 과감하게 버리고 고급스러움으로 완전히 승부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중앙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이 우드 패널은 진짜 우드 같네. 아주 높은 안정감을 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콕픽 스크린은 이렇게 1열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디지털하면서도 이렇게 고급스러움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H-back 컨트롤은 이렇게 일렬로 아주 직관적으로 배치를 해놔서 컨트롤을 쉽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그 다이얼은 없애버렸지만은 조그 다이얼 대신에 이렇게 트랙패드로 모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H-back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반응성도 아주 좋고요. 햅틱도 아주 맛깔납니다. 이 트랙패드만이 동작 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핸들에 보면은 이렇게 좌우에 엄지로 조절할 수 있는 터치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 버튼이기도 하지만은 터치 작용도 있어갖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슬라이드를 감지해가지고 이 콕핏 스크린 안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주 간지가 흐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여기 있는 요 아우디 기어봉처럼 생긴 게 진짜 기어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막 진짜 기어 시프트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트랙패드를 조절할 때 편하게 하라는 핸드레스트입니다. 그래서 기어는 기어봉을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건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오래된 오르간 커버 같은 이 센터 커버를 열어보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대와 이렇게 컵 홀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두 개의 USB-C 포트가 있고 12V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 컵 홀더는 아주 다양한 사이즈의 컵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치대를 해놨고요. 이 컵 홀더에는 냉장 온열 기능이 있어갖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 아이스 커피, 따뜻한 커피 모두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따 고급스럽네. 그리고 이 차에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앰비언트 라이팅은 공조 시스템 온도 조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위주로 틀 때는 약간 푸른빛을 띄게 되어 있고 히터를 틀려고 온도를 올리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따 센스 좋네요. 이 핸들 디자인은 슈퍼카를 제외하고는 정말 최고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벤츠의 엠블럼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원형 코어는 스포티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이렇게 브러쉬드 메탈로 안쪽 마감을 다한 것은 또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특이하게 핸들에 우드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또 고급짐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그립감은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가죽 부위가 훨씬 더 그립감이 있죠. 이 부분은 좀 땀나면 좀 끈적끈적하기도 할 거고. 그런데 차체가 지금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큰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핸들은 굉장히 작은 느낌입니다. 좀 너무 작은 느낌이 들어요. 자,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차에는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옵션을 넣으면은 요 GLE도 60km 이하로 주행할 때는 핸즈프리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쯤이면 반자율 운행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60km 이하에서는 내비는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AR 같은 느낌으로 디렉션을 알려줍니다. 예, 무슨 게임 같네요. 액티브 브레이크는 당연히 있고 운전자의 행동을 70가지 파라미터로 읽어가지고 운전자의 주의력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력을 잃었을 때는 알람을 줘서 운전에 좀 더 주의력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졸음운전 끝. 근데 이게 지금 룸미러는 너무 산티나는 룸미러를 달아놨네. 이거 뭐 좌석 디자인은 정말 예쁩니다. 무슨 안마의자 디자인 같은데 사실 옵션을 넣으면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베이비시트 같이 정말 단단해 보입니다. 또 이 차는 요즘 차량답지 않게 이게 필러들의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야에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고요. 특히 이 차체가 높아가지고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도 필러 사이즈가 너무 커서 비필러도 엄청나고요. 특히 뒤쪽에 보면은 아까 외장에서 제가 유리를 크게 해놔서 이마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쪽 시야는 정말 너무너무 작습니다. 실내에 탁 트인 느낌은 BMW에 한참 못한 느낌이네요. 네, 뒷좌석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는 지금 3열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고 2열까지만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2열, 이 차는 실내 크기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이게 앞좌석을 조금 밀어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크기는 엄청납니다, 이거. 오, 이렇게 크지, 이거? 이렇게 큰데 이거 뭐 GLS 살 필요가 있나요? GLE가 이만큼 큰데, 이거? 뒷좌석의 디자인도 여기 중앙은 좀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또 굉장히 예쁘고요. 뒤에도 이렇게 아가 좌석들처럼 이렇게 등이 쏙 들어가게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엄청나고요. 와, 이래가지고 이건 진짜 패밀리카다. 중형 함부로 이제 아무데나 말을 못 붙이겠네요. 뒷열에는 H-back 벤트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신경 쓴 것 같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리어 H-back은 따로 컨트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USB-C 포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이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네요. 이제 아예 USB 포트는 없습니다. 다 USB-C 포트로 해놨는데
좀 USB를 아직은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당겨서 나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는 또 특이하게 무선 충전이 되지는 않는데도 여기 폰을 이렇게 넣어서 거치할 수 있게 그것도 두 개나 넣어서 거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른 독일차와 다르게 좀 더 센스 있게 쉐보레처럼 컨센트를 넣어놔가지고 뒷좌석에서 노트북 할 때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중앙좌석을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뒷좌석에 성인 3명이 앉아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제가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이렇게 터널이 좀 높게 솟아 올라와 있어가지고 쩍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우디가 이렇게 세세한 디자인은 정말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 디자인을 봅시다. 암레스트를 보면은 와 정말 이거 고급차들은 옵션이 다 결정을 짓는 것 같아요. 이거 옵션이 없으니까 이렇게 심플한 암레스트가 그냥 컵만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옵션을 넣으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이거 돈이. 이 차가 지금 보면은 3열을 염두해서 만들어 놓은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렁크 크기는 엄청납니다.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다른 리뷰를 봤을 때 3열이 정말 좁고 정말 있을만 못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뭐 보통 그것도 수백만 원을 주고 선택해야 되는 옵션인데 솔직히 GLE에는 3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휠베이스나 전장을 보면은 트래버스에 비해서 많이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억지로 구겨넣는 바에는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보. 네. 우리도 아기 하나 만들까? 오늘도 고속도로까지 나가보는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0보다는 350이 더 대중한테 어필하는 트림이므로 제가 2.0 터보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딜러분이 이 2.0 터보도 지금 9단 트랜스미션하고 같이 해가지고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번 믿어보죠. 확실히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브레이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트래버스를 운전했을 때도 차체가 무거우니까 브레이크에서 약간 무리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차는 지금 브레이크가 무슨 승용처럼 잘 잡혀요. 근데 이게 지금 클러스터 부분이 지금 가상 콕핏 스크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을 들었던 이 핸들 사이즈가 좀 불만이었거든요. 작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가상 콕핏 클러스터가 좌석을 굉장히 많이 높이지 않으면은 너무 많이 가려요. 이 핸들에 지금 보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각도가 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서 있거든요. 체감 크기는 좀 더 작게 느껴질 뿐더러 지금 클러스터가 핸들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핸들을 높이면 되지 뭐 좌석을 높이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사람마다 이게 운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들을 좀 많이 낮춰서 운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우디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 터보가 맞나 이게? 와 차가 너무 잘 나가는데 이거?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출력에. 그리고 역시 이게 고급성을 아주 강조하는 브랜드 차량이라서 그런지 정숙함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다니는 좀 노면이 약간 시끄러운 지역을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차량들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급짐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없으시다면 나무 무늬의 플라스틱 핸들은 옵션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립감은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리고 땀 차고요. 별로. 아니 열선도 들어가 있다는데 뜨뜻하면 이렇게 땀 질질 흘려갖고 되겠나 이거.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시내 주행하면서 파워가 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연비가 원체 이거 앙습이라 가지고 그만큼 연료를 많이 쏟아 부으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아우디는 무슨 400마력이 넘는 자동차인데 연비를 11km나 뽑아내는데요. 종합 연비가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안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비가 지금 이 차가 가격이 350에 옵션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요게 7,000만 원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7,500만 원 정도 하겠네. 그 정도 가격의 차를 타면서 뭐 연비 한 3km 정도는 뭐 사장님들 다 부담하실 수 있잖아요. 전 못합니다. 그리고 핸들 조향감은 정말 특별한 감이 없습니다. 뭐 가벼운지 부드러운지 무거운지 뭔가 특징이 없어요. 이따가 이것도 분명히 뭐 이렇게 속도에 따라 가지고 저항값을 바꿔주겠죠.
그래도 벌써 이렇게 시내에서 뭔가 느껴지는 특별함은 전혀 없습니다. 아우디랑 캐딜락에서는 저속주행을 벗어나자마자부터 느낌이 확 달라졌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아빠 차입니다. 뭐?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이 없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량인데 또 승차감은 또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제까지 탔던 차들보다는 여러모로 성공한 아빠 차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겠다. 속도까지 안 보여갖고 어쩔 수 없이 이거 핸들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 높은 핸들 질색인데 이제 곧 고속도로 나가니까 성능에 대해서 그때 좀 더 우리 보도록 하죠. 얼마나 잘 뽑아낼 수 있는지. 얘가 지금 60에서 80km 사이에서 제가 밟았을 때는 토크가 한 38 정도 되죠. 38에 육박하는 토크인데도 그 토크 이상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좀 저렴하지만은 성능이 좋다고 그래도 많은 OEM들이 사용하는 맥피어슨 스트럿 서스펜션을 쓰지 않고 좀 가격이 높은 더블 위시브원 서스펜션을 썼거든요. 그래서 코너링은 제가 그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업계에서 위시브원을 알아주겠죠. 자, 이제 달려봅시다. 고속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얘는 뭐 아주 시작을 하자마자부터 이렇게 110km 확 쳐주니까 뭐 더 밟질 못하겠네요. 제가 보통 운전할 때 80마일이죠. 제 130km 이상은 안 달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70마일에서 80마일로 쳐줄 때 그때 차의 무게감을 못 느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고속도로를 많이 타니까. 그런데 이 차는 확실히 2.0 터보라 가지고 저속에서는 많이 쳐줬는데 80마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약간 무게가 느껴집니다. 사실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차량들이 이게 어느 정도 고속에 올라가면은 핸들의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지금 조금 저렴한 차량들을 보면은 핸들이 굉장히 많이 울렁거리거든요. 특히 라브4는 완전히 울컥울컥거릴 정도로 울렸고요. 포드 이스케이프도 제가 딱 80마일입니다. 130km를 딱 기준으로 핸들이 약간 바람을 타듯이 이렇게 훌렁훌렁훌렁거려요. 근데 아우디 그리고 캐딜락은 제가 운전해봤을 때 80마일에서 오히려 더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벤츠는 많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80마일을 뛰었는데 80마일 좀 넘어갔거든요. 한 85마일 정도 나왔으니까 한 140km 정도 갔죠. 140km에서 약간 이렇게 몰캉몰캉 하면서 흔들려요. 좀 고급 차량인데 이런 경우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들어갔을 때 이 핸들링 저항값 차이가 많이 못 느껴졌습니다. 많이 못 느꼈어요. 그래서 역시 벤츠는 시내 주행하면서 이 고급짐으로 약간 내 재력을 좀 뽐내는 그런 용도로 타기에는 승차감보단 하차감 뭐 그런 벤츠의 수식어가 좀 걸맞는 것 같네요. 퍼포먼스 차량은 아닙니다. 지금 2.0 터보라 가지고 사실 이 차를 가지고 뭐 퍼포먼스가 좋네 나쁘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서스펜션이랑 요 스티어링 핸들링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2.0에서 120km 이상 갈 때 쳐주는 감이 부족합니다. 뭐 그런 거는 말해봤자 뭐합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긴 한데 그 약간 고속에서 안정감이 부족한 거는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저한테는 SUV들은 웬만큼 토크를 어느 정도 다 보장을 해놓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이렇게 쳐주는 감은 웬만해서는 막 승용차만큼 잘 뽑아줍니다. 요즘에는 토크가 원체 높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진짜 고성능은 얼마나 110km 이렇게 고속에서 그때 쳐줄 때 뒤에서 확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오는지가 중요한데 XT4를 몰아봤을 때는
그 차는 2.0 터보고 차량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확실히 차량에 비해서 2.0 터보는 조금 부족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시내 주행하면 연비는 눈물 나죠. 눈물 나는 연비를 보여주긴 하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아주 안정감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또 파워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차감도 확실히 또 보장해주는 그런 세그먼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차는 그거 워터펌프랑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서가 다 전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48볼트 배터리를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8볼트 배터리를 넣어놔서 다 전동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속에서 우리가 히터랑 에어컨을 사용할 때 출력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차량은 물론 에어컨을 쓸 때 출력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의 시승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 벤츠 고급 SUV GL이 350 리뷰 잘 보셨나요? 멋을 좀 빼고 순도 높은 고급짐으로만 승부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아우디가 화려함과 고급짐을 잘 버무려서 낸 것을 보면은 또 벤츠의 이러한 컨셉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클래식하다고 느낄 정도로 고급짐의 순도는 잘 뽑아낸 것은 또 인정해줘야겠죠? 그렇지만 클래식할 정도로 순도 높은 고급짐 뒤에 많은 첨단 기술들은 입이 아플 정도로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었죠? 올해 고급 SUV 대첩 승부 결과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고급 중형 SUV를 고르시겠나요? 뭐 이렇게 해도 벤츠가 우리나라에선 짱 먹었죠. 아우디도 뭐 완전히 장애패한 마당에 말이죠. 오늘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따봉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리뷰를 매주 하나 찍고 편집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등골 다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아요. 구독과 따봉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